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방송입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꿉꿉한 막 냄새들이 많이 날 때는요, 제일 좋은 게 클린에어예요. 클린에어의 특징이 첫 번째 냄새 제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세균이 많이 번식하거나 곰팡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때는 클린에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클린에어에 들어있는 전성분은 뭘까요? 티트리입니다. 자,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 냄새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천연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균을 살균하거나 또는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은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빠른 속도로 곰팡이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제라늄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페퍼민트예요. 어떤 기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답답하고 메스껍고 할때 페퍼민트 사용하잖아요. 공기 중도 산소가 부족하거나 또는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나거나 흡하고 찝찝한 답답한 냄새가 날때 페퍼민트만큼 상쾌한 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다오일도 에센셜 오일이에요. 세다오도 아트라스라고 하는 요 에센셜 오일은 냄새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곰팡이 냄새, 그다음에 변기 냄새, 주변에 이상한 그 음식 냄새, 특히 사람 몸에 나는 그 침침한 그런 이상한 냄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다양한 냄새들을 제거하는 데 아주 탁월한 클린에어 사용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거나 또 내가 일하는 일터가 좀 냄새가 좀 나는 곳이라든지 땀을 많이 흘리거나 제가 어디 누구를 만나거나 또 일을 할때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것 같은 느낌이 들때 있잖아요, 여기. 그때 이렇게 팔찌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클린에어로 한 방울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클린에어를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 너무 많이 떨어뜨리시면요, 막 새어나와요, 이쪽으로. 넘쳐가지고. 그럼 얘 가죽이 막 이렇게 변형이 될수 있어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셔야 합니다.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또는 아이들이나 요즘 젊은 20대들은 요런 팔찌를 많이 하대요. 이렇게 하늘색을 좋아해가지고요. 하늘색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팔찌 사용하기 전에 요 안에 보면 이렇게 부직포가 들어있어요. 8가지 색상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 선택해서 요 안으로 보면 이렇게 끼우는 곳이 있어요. 끼우는 곳. 보시면 이렇게 끼우는 곳을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 여기에다가 클린에어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볼까요?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많이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많이 떨어뜨리면 이쪽으로 막 새어나와서 이게 이제 고무잖아요. 이게 녹아요. 변형될 수 있어요. 부직포의 가운데만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쫙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워지더라고요. 팔찌에 사용하는 방법 되게 쉽죠? 알려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퓨저로 차량 안에 나는 냄새, 키키한 냄새나 또는 사무실이나 화장실 같은 데걸수 있는 이런 거리 디퓨저도 있어요. 메탈으로 만들어진 거리 디퓨저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클린에어를 가운데다 하셔도 되고 아무 곳이나 마음에 드는 곳에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울 떨어뜨려서 코팅되지 않은 나무예요. 그래서 흡수예요. 나무가 이 향기를 쫙 빨아들이고 흡수해요.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돼요. 약간 색깔이 노란하게 변할 겁니다. 물들어서. 그래서 색깔이 처음엔 흰색이지만 에센셜을 계속 떨어뜨리면 이제 흡수되면서 이런 연녹색,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침대 머리맡에다가 침상에다가 묶으셔도 사무실에다가 책상 앞에다 랩을 열어놓으셔도 되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나무 디퓨저입니다. 또 방법을 찾아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이런 디퓨저 병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병. 자, 디퓨저 베이스예요. 디퓨저 베이스를 100ml짜리 디퓨저 베이스 하나를 100ml짜리예요. 이 안에다 붓겠습니다. 자, 클린 에어입니다. 자, 클린 에어를 30방울 떠
스틱, 나무 스틱을 너무 많이 꽂으면요, 너무 빠른 속도로 증발돼요. 조금만 꽂아 놓으셔야만이 천천히 오래 가요. 디퓨저 완성. 클린에어로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뿌리는 거죠. 특히 변기 주변에 나는 이상한 찌릿내라든지 이상한 냄새,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이상하게 나죠. 그때는 뿌리시면 돼요. 자, 뿌리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한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제수예요. 정제수 50ml 정도. 이제 위치아재도 50ml 정도 붓겠습니다. 자, 에센셜 오일, 자, 클린에어입니다. 여기에 15방울 넣겠습니다. 15방울 넣습니다. 조금 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30방울 넣으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흔들어줘야 돼요. 100번 흔들어주시고요. 쓸 때마다 흔들어서 뿌리시면 됩니다. 뿌리는 클리어입니다. 냄새나는 모든 곳에 뿌리거나 또 이제 빨래하고 났는데 여름에는 빨래 안 마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빨래 위에다가 뿌리고 말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이제 재미있는 사용 방법은요, 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램프예요. 코끼리 램프인데 어쩌면 냄새를 가장 은은하게 오랫동안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방 안에 누가 손님이 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미리 피워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 안에 있는 공기 자체가 달라져요. 뜨거운 물이에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 그리고 초를 켜겠습니다. 서서히 초가 타면서 물의 온도는 더 뜨거워지겠죠. 여기에다가 클린에어예요. 집이 좀 넓으신 분들은요, 30방울까지 떨어뜨려서 확산시켜도 돼요. 한 30분 정도 문을 닫았다가 이 향기가 30분 동안 방 안 가득히 구석구석 쫙 이렇게 새어 들어가요. 그래서 향기가 쫙 머금어요. 30분이 지나면 그때 창문을 여셔도 돼요. 아니, 환풍기를 트셔도 돼요. 그러면 냄새를 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게 집이 넓은 경우에는 한 평수가 40평이 넘으면 30방울이고요. 그 이하는 15방울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작다나 원룸이다 하면 8방울 정도면 됩니다. 자, 크린에 8방울 떨어뜨렸고요. 30분 정도 문을 다 닫고 향기를 피우시고요. 30분이 지나면 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틀어서 냄새를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집안의 공기가 되게 향기로워져요. 클린에어 원액은 굉장히 강해요. 어떤 분들은 소변 냄새 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냄새가 굉장히 강해서 향기라고 하기보다는 강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피우거나 디퓨저로 사용하거나 뿌렸을 때는 굉장히 은은하고 향기로운 향기가 집안 가득히, 사무실 가득히 굉장히 향기로워요. 자,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반드시 시간 새벽이어도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